이어니까 소요라면 했는데요. 제가요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모양을 더 냈어요. 그지 않냐? 한번 저어서 보여드려봐. 아들 안녕하잖아. 자 위에다가 아차차한 보여드리고 좀. 배고프잖아 솔직히 너는. 솔직히 얘는 지금 점심 먹고 와가지고요 학교에서 요거 하나만 끓였어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예 네, 맞아요. 원래 유튜브에서 활동했어요. 아프리카는 지금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언니 좀 안 됐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모양을 이렇게 좀 보여드려. 보여드리고 먹어. 안 보여드려? 싫어? 이제 그만 보이니까요, 그러면. 자, 이 돈코츠라면 이거에다가 제가 조금 모양을 변했어요. 짜잔. 이게 돈코츠구나. 이게 매운 돈코츠, 이거는 소유. 이게 그러니까 간장라면, 이거는 그러니까 돼지뼈로 낸.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먹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네요. 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대낮에 처음 아프리카 들어와서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안 오시면 살면서 들어왔어요.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아들 거 하나, 제 거 두 개. 두 개인데 이렇게 많아 보이나 봐요? 원래 저는 이렇게 많아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먹고 밥도 먹고. 아, 마마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양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거. 양이 얼마인지 말씀드려야지 어쩐지 이거 양 맛이 어때? 굉장히 많아 보이네. 굉장히 많아 보여. 아 겨우 두 개인데 왜 이러십니까? 찔끔하게. 저 유튜브도 계속해요. 고추 있어요? 왜 없어요? 고추 있잖아요. 짜잔, 안 보이시나? 짜잔. 아, 평양고추가 없다고요? 평양고추는 일단은 좀 뺐습니다. 아, 일본 사람들은 원래 저기, 제가 이게 매운 거 정말 못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김치가 없다고요? 직장인 왔어요? 예, 눈치만 안 하세요. 김치도 또 이따 가져올 거예요. 밥도 가져올 거예요. 짠, 짜피 올려야죠. 먹어봐봐. 같이 먹어야 될 거야. 고기 한 번만. 네, 급하게 키웠어요. 저 정신없어요. 원래는 월요일, 금요일 저녁 8시. 8시 맞냐? 아니, 8시 반이지? 8시 반인데요. 낮방송을 한번 좀 해야 되겠어서 한번 제가 와봤어요. 많이들 봐주시네, 낮에도. 감사합니다. 20명 시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와! 좋냐? 이제 이걸 하나 던졌습니다. 그럴까, 진짜? 아들이 쇼를 보여달라 주겠답니다. 딱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벗을 거야. 아, 예! 벌써 이거 아니야. 네, 이럴 줄 알았다. 보스 밥 먹어 치웠습니다. 네, 저 실패가. 안 될 줄 알았다. 끝나거나 반드시 그거 할 거야. 에, 맛있어요. 어때, 너도? 그러면. 아, 맛있어. 괜찮지? 응. 야, 이거 맛있어요. 괜찮아요. 먹어도 된다는데요? 아들이 하고 싶대요. 맞다. 국물 맛 괜찮네. 좋은데요, 이거? 낮방도요. 아, 맛있다. 이거 두 개 남아있어요. 밥도 먹어야 돼. 밥도 제가 좀 특이한 거 준비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일단 면이 퍼지니까 면을 먹고, 그 다음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생면이 돼서도. 진짜 맛있다. 저는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잔. 제가 뭐 땡초를 안 넣는다고 고추를 안 넣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고추. 요 양이요. 너무 부족해서요. 따로 준비를 했죠. 네. 너도 조금 넣었어, 모양으로. 그렇게 맵지 않아, 먹어봐. 그렇게 맵진 않아요. 학교 끝났죠. 디저트요. 저 지금 뒤죽박죽으로 준비했습니다, 디저트. 막 나올 거예요. 학교 끝나고 그쪽 들어오라 그랬어요. 맛있다 진짜.
맞아요. 점심이고 저는 한 끼, 아들은 간식. 아직 그나마 마음에 드나 보다. 어떻게 떡볶이는 간식이고 아들한테는 항상 간식이에요. 거의 저는 주식이고. 그리고 떡볶이 아침에 찍은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간식용으로 올린 거지. 사실 뭐 주식 아니잖아 그거는. 아 아들 시험이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5학년. 12살이에요 12살. 근데 뭐마? 응? 학원에서 듣다 보니까 뭐, 뭐 시험범이 뭐 시험 기간이 뭐야? 전문 용어야? 전문 용어? 뭐야? 이거 한참 시험 기간이거든 학생들. 맨날 뭐 방정식 뭐 이런 거. 맞아. 어. 수학의 방정식 너도 하게 될 거야. 응? 하고 싶긴 한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 하나 있어 진짜. 응? 제일. 너무 좋아. 야, 나 모든 분들이 저 변성이 왔다고. 야, 금방 알아보신다, 야. 응? 이런 이 변성이 왔다고. 학교 일찍 끝나죠? 끝나 몇 시니, 아들? 2시 반. 2시 반? 응. 예, 네, 2시 반이면 끝나죠, 5학년. 예, 네, 안녕하세요. 소사사는 이슬립. 예, 네, 맛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둘 다 괜찮은데, 에이브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소유라면. 맛을 봤는데, 제가 좀 뭐 짤수도 넣고 파도 좀 제대로 넣고 했더니 제대로 맛이 나요. 근데 확실히 세 입에는 오 그러셨어요 키링키링님? 오 좋다면 이야 하셨다 이거 너무 감사하네요. 1년 전인가? 1년 더 됐네. 1년 더 됐지. 1년 전에 엄마가 불닭을 먹었으니까 네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들분이 부러워요. 야, 그 변성기도 오고 좀 했으면 청년 되겠습니다. 지금 수염 도나게 생겼어요. 여기가 까매졌어요. 아니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 당연한 거지. 네가 뭐 넷이야? 수염이 왜 안 나? 아, 내 친구들 너한테 면도 크림으로 세수했대. 아이고. 언니 얼굴에 발랐대. 아들분이요? 왜 부러워요? 맞아요. 불닭에다 고추기름에 캡사이신에 청양고추에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아주 신나게 해서 먹었죠, 첫 때. 아, 내가 어쩌고 싶긴 하네. 엄마가 하겠다고 했지. 저 안양이요? 아니요, 서울 살아요. 서울. 응. 경상북도에 살지. 완전 소리에. 국물만 맛있다, 진짜. 아니, 제가 좀 매운 걸 좀 좋아하잖아요. 안 매워요. 이거 지금 제목은 매운 돈코츠 라면인데요. 제가 이거 고추를 넣는데도요.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아니 저도 막 여러분들이 막 이쁘다 그러고 자꾸 봐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것도 신경 쓰고 다른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기가 다 떨어. 안 매 안 매울 걸. 고기 많아 냉장고에. 고기 많이 넣어줬는데 좋게 봐주니까 너무 좋죠. 고기가 정우리가 먹고 싶으면 엄마 거 줘. 엄마 얘 이거 안 맵거든? 좀 먹어볼래 그러면? 응 괜찮아. 아니 진짜 안 매워 하나도. 주말에요? 저희가 집돌이 집순입니다. 아니 사람 그러면 난 또 이상한 게 아침은 되게 활동하기 싫다.
점심이나 저녁 되면 갑자기 되게 움직이고 싶어져. 아니 그렇다고 해도 막 멀리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 나가는 것도 안 좋아하잖아. 나가봤자 마트 사러. 맞아요. 저희가. 저희가 진짜 참 요지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멀리 나가봤자 옆에 운동장. 네. 저희 진짜. 아니 제가 사실 아들 데리고 어디 여행도 가려고 했는데 싫대요. 아들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냥 집에 있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최대한 멀리 나가봤자 그냥 좀 더만 마트. 아, 저희 보시주시자고요. 아니,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팬 만남 이런 말씀 하시려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 하기는 아직 너무 일만이지 않을까요? 스키장 혼자 가고 맞아요. 아들이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거죠. 나도 가고 싶었어. 응? 응? 근데 문제 나가는 건 싫었어. 아니 내가 무슨 지니도 아니고 스키장을 네 앞으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 네가 가야지. 응? 지니. 아. 응. 아 그 램베이로? 응. 달걀 좀 먹어. 아니 밥이랑 같이 먹을까? 달걀? 응. 그물 속에 품고 있는 아비. 아 호수아이.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보스 나와요 우리. 맞아. 솔직히 말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막 유명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뭐 팬 미팅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냐? 가설없지 솔직히 네가 생각하기에. 예, 저 이렇게 무시받고 삽니다. 아직은 가설없는 단계라서. 엄마 단계가 딸리면 5단계가 최대가 적어. 아, 또 시작입니다. 아들의 엄마 무시. 엄마는 2단계? 슬픕니다. 3단계. 정말 슬퍼요, 저. 맨날 무시 나갑니다, 이렇게. 2단계 할 때. 아, 저의 요리? 아니, 다음번에 부탁자분들 뽑아서. 어떻게 할까? 아, 이거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다는 못 오셔,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나 요리요? 과연 엄마라서 좋을까요? 우리 아들은 또, 막상 제가, 제가 엄마도 좋아? 엄마라서? 좋지. 응? 좋지. 응? 먹을 땐 좋지. 하긴 먹을 때는 좋을 것 같다 나도. 근데 그 외에는 제가 조금 엄합니다 솔직히. 그치? 굉장히 엄해. 좀 엄해요. 숟가락 대신 이렇게 퍼먹고 있어 국물. 안 되나 그냥 먹자. 아 그러면 이차 라면을 먹었어? 이만 어느 정도 먹었어? 자 그러면 이제 예, 보여드렸으니까 치우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밥하고 김치. 아, 진짜 이거 국물 맛있다. 제가 이거 약간 심심. 이거 여기 있네 고기. 아 그럼. 야 이렇게나 많은데 이걸 안 먹고 지금 맛있겠는데. 맞다 밥을 무시하고 고기만 썼던 거 절대 아니야. 아니야 파도 먹어. 왜냐면 이 파 다 엄마가 물에 담가가지고 매운 거 다 뺐어요 제가. 내 점심밥이에요. 자 이제 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밥과 김치. 밥이 조금 특이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닦고 있어 봐봐. 자 밥을 가져올게요. 어? 네. 와! 잠깐만 이걸로 내가 여기를 세워야겠어. 다시 시도? 응. 이번에는 성공하세요. 두 번 떨어졌으니까 얘는 두 번으로. 알았어. 얘는 두 번. 자 아들의 쇼를 보시겠습니다. 아! 하나씩 빼. 또 보스 경찰한테. 보스 실장이야 지금? 왜? 다쳤어 혹시? 인중을 맞았어. 응? 토마토 인중을 맞았어. 인중을 맞아버렸어. 아 슬프네. 인중을 맞다니. 앉아서 고기 먹고 있어봐. 김치. 넌 김치 어떻게 김치 필요하지 우리? 어? 왜? 보스 언제 올라갔지? 왜? 보스야 그건 안 되겠습니다. 나 영상을 돌려봤거든? 응. 얘 올라갔다 딱 나올 때 되니까 바로 내려갔어. 이야 눈치도 빠르셔야지. 의자에 딱 이렇게 올라가서 두 번 삼키고 있었어. 미치겠다.
아니, 강수미 씨 왜 이렇게 있으신가요? 우리 보스고. 와, 우리 보스다. 먹고 있어. 고기 그 안에 기지면 많아. 엄마가 많이 먹으니까. 하. 왜? 하하하. 왜? 또 혼자 있으니까 머쓱해서? 응. 와, 올라가는 글 읽어드려. 어, 저희 집도 보스턴 테리어예요. 오! 어느 분이야, 어느 분이야? 아, 그 별풍선 써주신 분. 키링키링. 아, 키링키링 분. 거기서 뭐 보스턴 테리어? 아, 말 진짜 안 들어서 죽겠습니다. 어, 우리 보스턴 착한데, 그래도? 그렇지 않아? 엄마 있으면 착해. 아, 엄마 있으면 안 착하니? 네? 나이스, 나한 거 자잖아. 자라고 하지? 이씨. 자라고 하지? 어제 이랬어, 얘가. 뭐라고? 아, 너 자 적당히 하고. 그래서, 언니가 한대 때렸거든? 말래! 이러면서. 어, 진짜야? 다시 입을 써서 자꾸 들어가서 다시 나와가지고, 계속 뛰어다녔어. 그래가지고, 세 대 때리고 잤어. 세 대 때리고 잤어? 잘했어. 말 너무 안 들어. 말 안 들어. 너무 신기하다. 엄마 때 되게 착한데? 아, 그래서. 무슨 일이지?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 참교육을 해야겠어. 참교육. 우스야, 넌 이제 제 2의 공돌이가 될 거야. 자, 공돌이. 짜잔, 뭘 준비했는지 보세요. 이게 뭐야, 엄마? 자,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게 뭘까요? 와, 진짜 모르겠다. 뭐야? 자, 이게 뭘까요? 밥이 엄청 많지? 여기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지? 남자기만. 그러니까 조금. 아니면 남겨, 괜찮아. 엄마 먹을게. 자, 이게 뭘까요? 짜자잔. 하나도 안 남기고 먹어서.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엄마 다 먹을게. 그리고요, 이제 오자스케를 하려다가 차라리 약간 조금 변형으로 제가 녹차 밥을 해버렸어요. 오자스케. 아니, 아니. 녹차스케. 녹차스케. 밥을 따로 먹어도 되고, 말아 먹어도 되고. 예, 맛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원래는 이런 거 뿌려가지고. 뿌려줘? 안 뿌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여기다 말을 산 다음에 맞다. 이제 이 물, 이 엄마가 만든 물을 좀 따뜻하게 지장했을 것 같아. 원래는 그냥 밥에다가 녹차에다가 이거를 타서 먹거든. 제대로는 원래는. 아, 여기는 바꿔서 나 이렇게 먹어도 돼? 물 말아 먹겠다고? 응. 물 말아버리면 저걸 말아요나. 그게 아니 원래 정수 이걸 마는 거라니까.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딱 짠맛이 있어. 아, 그러니까 다 약간 그런 맛을 먹는 거야. 예, 네. 신기해요. 맛있어요, 이거. 녹차밥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소유 라면 아니야? 소유? 어, 니 거는 소유 라면, 엄마는 돈코츠 라면. 어? 와! 수지 거는 뭐야? 저기, 서포터. 예, 네, 따뜻한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우리가 뜨거운 걸 못 먹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먹여본다. 성공할 때까지 할 거야. 오늘 저희 아들분 꽂히셨네, 꽂히셨어. 어! 흥분했어! 흥분했어? 오! 밥을 지금 앞에서요, 되게 따뜻해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당연히 소사사는 다 이슬님 이름 불러달라고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소사사님 왜 슬퍼요, 왜? 맛있다. 지금 대화도 없네. 무슨 대화야? 성공했어, 엄마. 성공해서 기분도 좋겠다, 이제. 아, 제가 이름. 아, 야, 아들분이 네 인사 안 받아준다고. 슬프시대잖아. 그리고 제가 안 불러드렸나요? 꼬마 천사님 이름? 내가 왜 지내고 싶은데. 진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거 먹을래? 고기? 먹어라. 응? 응. 고기 찾더라고. 이거, 아니, 하나도 안 먹어, 진짜. 먹어봐봐. 인사도 이제 최대한 잘해야 돼. 그럼 잘해야지. 아, 이거 녹차가 괜찮다. 향 괜찮지 않아? 아, 이거 녹차가루 있잖아요, 그거. 그거 밥 했는데 좋네요. 아,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잖아. 아니. 응? 왜? 응? 응? 꼬마 천사님,
동생이 니나 모양인데? 맞아요. 엄마가 서열이 내가 2위. 그 다음 너잖아. 지지야, 난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그치. 이 말이 뜻이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우스야, 이제 또 나왔을 때 네가 잘 지켜라. 아니야, 살릴 거면 같이 살아줘.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 먹어. 너 고기 먹고 싶다며. 어허, 2위의 말을 고역하는 건가, 1위. 응. 좋은 조합인데? 배우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22살, 와, 완전 좋은 나이입니다. 쉽게 알고 동생한테 이러는 거 늦둥이 아니야? 몇 살이야? 10살 차인데? 늦둥이다, 늦둥이야. 97년생이네, 그럼? 야, 진짜 늦둥인데? 야, 왜 이렇게 나이들이 좋으시나요? 부럽습니다. 이야, 23살. 야, 이거 거의 걸어다니는 꽃이다, 꽃. 저 나이 때는. 왜 이렇게 늙은 것처럼 말해? 늙으셨어요. 어쩌라고요? 저 동생 10살이요? 진짜 완전 늦둥인데? 12살. 우와. 대박인데? 진짜 대박인데? 아, 그러세요?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보고, 저는 이때까지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막내예요? 맞죠, 선생님. 이분도 그런 남자인가? 여자분 아닐까? 제가 아이디만 봐서 저는 뭐 저희만 얼굴이 공개됐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프리카 이런 기능 있으면 좋겠다. 이따 봐. 그, 남자, 여자? 아, 그 로그인할 때 얼굴 옆에 이렇게 딱 댓글 하면 뜨면 좋겠다. 전 남동생, 여동생 다 있어요. 좋으시겠다. 저는 남동생만 둘 있었어요. 그리고 이현이는 누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 때리면 도망갈 거야. 요즘엔 애들이 별로 많이 안 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다들 세 명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와. 낫다. 아, 그리고 세 명이면은 뭐 어머님 완전히 국가의 유공자십니다. 독일 같으면 그 정도면은 연금도 나온다는데 저희 나도 아니 우리 나도 좀 줘야 돼요. 이야, 놀랍다. 아니 그 좋은 나이에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 우리 꼬마 천사님? 엄마 천사님이 23살인가 2살인가? 이거요? 이거 먹고 얘 거 먹어야죠 이제. 난 다 먹었어. 얘는 못 먹어요. 어차피 이거 간식이라. 다래 주세요, 다래. 꼬마 천사님, 저 인스타에다가. 무슨 일인지. 제가 인생에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시원시원하게 좀 답을 낸 편이잖아? 무슨 일이 됐든지. 좀 그런 편이에요. 나는? 일단 얘를 건지고. 면접하는 거 봤거든? 신입생 분들이 진짜. 존경스러워. 누가? 그 면접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럼. 근데 되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나 같은 말 못 할 것 같아. 응? 나 같은 말. 와. 와, 처음 오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게 생겼네. 하루 종일 하게 생겼어. 아, 이것도 성공한다. 아까 성공해서 감 잡았어. 와, 댓글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금 토마토로 어깨를 가격당했습니다. 엄마 토마토로 비비자 두두두두두. 어? 토마토로 지금 한 대만. 여기가 무슨 토마토 축제장인 줄 알아 지금 방울 토마토로 엄마를 때려. 와, 어, 떠주셨어. 떠주셨어? 이번에 만드시는 거. 엄마 때리지 마. 알았어. 엄마 때리지 마. 자, 보스야 달려라.
벌써 신났습니다. 아, 자, 치우고 이제 제가 소율아가 님 맡으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 어떡해. 괜찮아? 안 아파? 안 좋아? 여기 맞았어. 어디? 정확하게. 우와! 어? 터진다, 터져. 아들 또 해, 또 해. 어떻게 오늘 우리 아들, 오늘 우리 아들 죽는다, 죽어. 안 되겠어. 아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둘이 지금. 보스야, 니가 다 먹어라. 보스, 오늘 보스, 예, 보스의 토마토 먹방 날인데요. 됐다. 됐어? 안 됐어? 야, 저도 이제 단백질 보충. 그냥? 이게 훨씬 빠른 것 같아. 어, 버글링 할 거야? 저렇게 이렇게 빠르네? 아, 근데 이 깊은 맛이 있구나. 아, 너무 좋은데요? 지금 낮에 와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왔더니. 아, 잘 무슨 폭탄이었는데? 이거 기름. 우와! 해봐서 제일 좋아하네, 와! 아, BJ 피파님 방금 오신.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 성공? 오늘 아주, 잠깐만. 정산았네, 우리 보스. 훨씬 빠른. BJ 신남. 그렇구나. 아, 빚이시구나. 무슨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분? 그대로. 아이고, 또 토마토 내가 아니, 엄마 혹시 토마토를 다 먹어? 엄마. 미연아, 미연아, 빨리 해라. 엄마, 나 하나 안 되지. 아니, 나는 밥을 먹고 왔대, 그러면. 됐지? 지마! 오늘 밥을 먹고 왔대. 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자연스럽게 한 대 던지고. 아, 뭐 머리 던지다. 아, 이건 쓸 수 없어. 아, 뭐 뭐라 그래. 오늘 아주 신났습니다, 저희. 안 돼, 이거. 근데, 씨. 확, 똥아들 손으로 막고, 이거. 어, 새로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 눈 터진다. 어? 터진다. 빨리 해라. 진짜. 무슨 말이야. 토마토로 보스의 뚝배기를 깨고 왔어. 요즘 다 먹고 나면 엄마 할 게 없을 텐데. 엄마 지금 패스. 아, 안 싫어. 밥 먹다가 이게 무슨 짓 안 돼, 그거는. 그건 아닐세. 어? 오늘 아주 아들이 쇼를 하고 있어. 먹었어. 응? 먹었어. 오, 보셨어요? 성공했대요. 고기도 안 먹고 말이야. 무게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맞아. 그냥 던져서 먹으면 되지. 이제 없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시자마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워낙 잘 먹잖아요.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어. 나머지 절대 안 먹을 거야. 엄마 시킬 거야, 이거. 알았어? 응. 아, 저 피부광 얘기를 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뭐, 과자, 뭐, 설탕, 조미료 이런 거 안 드시면 이렇게 된다고. 아, 늦으셨어요? 아, 어떡해. 저도 늦었어요. 아, 조명이 이마로 보여요.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제 이제 식재료 보시면 달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요. 콩국수
소스도야 좋아하죠. 홍옥수 한번 했어요. 녹차가 깔끔하니 좋은데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먹는 거 포기하기 힘들죠, 당연히.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데. 네, 인사하세요. 배고프시면 노잼님 좀 드세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지금 시간을 먹어도 살 안 쪄요. 괜찮아요. 드세요. 무슨 라면이냐면, 중국집 라면은 먹었고요. 잘 안 보이시나? 소유라면. 여기다가 지금 녹차밥 해서, 일단 이건 지금 떠서 먹고, 이건 말아서 먹을 생각이에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소유라면 강추예요. 이거 간을요, 제가 조금 물을 많이 부어서 간장으로 간을 좀 다시 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약간 기름이 있는데, 요렇게 되니까 되게 맛있어요. 편의점은 비싸잖아요. 마트에 가셔야죠. 저는 처음에 못 보셔서 좀 안타까운데, 거의, 예, 일식집처럼 제가 위에다가, 오히려 여기 지금 요거만 올렸잖아요. 전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올렸어요. 여기다가, 짜슈, 삼겹살도 올리고, 그 다음에 쑥주 올리고, 그리고, 예, 쑥주도 올리고 뭐 올렸지? 아, 거의 비싼데 여기 쑥주하고 짜슈하고 올려가지고요. 예, 또 간장으로 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맛있어요. 이거 지금 웬만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을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먹으러 다녔잖아요. 약간 더 간장을 저는 좀 약하게 했으니까 간을 조금 더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은 그러면 거의 파는 거하고 동일한 맛 날 거예요. 해도 저렇게 하셔야 되고. 아, 진짜 녹초밥 이거 완전 매력 있는데요. 이걸로 뭔가를 한 번 더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저녁에 안 하려고 저 입으로 낮에 켰습니다. 낮에 하면 어떤가 해서 솔직히 제가 요새 막 그거 다 들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고는 실신이요, 실신. 아들 말에 의하면 제가 얼굴이 시커매진대요. 한번 방송하고 나면. 저는 이게, 내가 재밌으니까 지금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팬클럽은 정말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은요. 재밌어요, 재밌어. 맛있다. 자, 이제 본격 말아서 먹어볼까요? 진짜 이제 오차스케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녹차를 하고 말고 이제 뿌려야죠. 와, 원래 김도 뿌렸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슉, 조금만 뿌려야지. 너무 맛있어요. 짠, 맛있는 애들을 주도로. 잘 나왔네요. 이제 면을, 그리고 저는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라면 끓이면요 절대로 그냥 안 넣고요. 아, 이거 조금 특이해요. 면을 삶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불 끄고 그다음에 이거 스프를, 예, 넣으래요. 그러니까 액상 스프인데 아마 좀 맛을 좀 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루 스프보다는 좀 맛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면을 좀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헹궈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헹궈서 먹으니까 거의 생면 식감이 정말 괜찮아요. 좋아요. 장수해요 저는. 이런 라면을 좀 먹고 난 다음에 깔끔하잖아요. 맛이 납니다. 나 아유, 녹차 맛이랑 이거랑 역시 말아야 되는구나. 그냥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네요. 밥통에 밥 많습니다. 많아요. 집에 라면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잖아도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라면 이거 드리는 그 이벤트 한번 했거든요. 그러잖아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사서 저도 이거 꼭 팩으로 사요. 팩으로 사고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또 저희 입맛이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전에도 라면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두 분만 제가 뽑아서 드리는 바람에 너무 아쉬워해가지고 한번 다시 해야지. 근데 지금 라면이 많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깜짝을 하려고요. 진짜 맛있다. 아, 녹차 맛 좋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리를 좀 올려달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 녹차밥 강추입니다. 녹차밥에다가 아, 이렇게 먹고 나면 뭐 웬만한 예식 안 가셔도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밥을 좀 더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지금. 제 생각인데 여러 가지 사는데 브랜드마다 약간 뭐지 그 나오는 데마다 약간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일단은 풀면은 이렇게 예, 주문 쳐요. 한은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믿고 사는 편이에요. 소유라 맨으로 나오죠 지금. 녹차가 너무 좋은데. 소유. 그러니까 소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간장. 간장라면. 정말 오차스케 그냥 됩니다. 이렇게. 저는 좀 거꾸로 했잖아요. 원래 녹차물을 붓고 간장이랑 뭐 이런 걸로 간을 해야 되는데 좀 거꾸로 했는데도요. 괜찮아요. 좋아요. 아들! 아들! 왜? 엄마 밥을 더 갖다 주고 보스를 데리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앉아서 네가 쇼를 할래?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로 와라. 밥을 주고. 밥을 좀 퍼주면 안 될까? 엄마 밥을?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맨날 퍼주지 않습니까? 아들이요. 진짜 너무 착각. 아이고, 한숨 쉬네. 너무 착! 했다. 순간. 아들이. 아니, 그 위에 이어나 주걱 있어. 응. 아들이요. 아이고. 진짜. 딸 같은 아들. 정말. 아니, 엄마 칭찬을 하는데 애효는 뭐냐고. 조금만 줘, 조금만. 아, 이거 좀, 네,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잠깐만 더 먹으려고요. 이게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아, 조금만 거절해. 손꾼 아들입니다. 아 진짜 목사님 너무 좋죠. 괜찮지 않아 진짜? 응. 아들도 지금 주걱에 붙은 밥 먹고 있어요. 거의 혼자서 먹방 맛있지? 응. 이거 종종 해 먹어야겠어요. 김 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시원하게. 아 진짜 맛있다. 에다가 맛이 조금 떨어졌습니까? 오 완전 좋아요. 이렇게 한 끼 뚝딱하기 진짜 좋은데요 이거?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불금 즐기시고 내일 요리하기 싫으시면 그러니까 밥할 때 진짜 그냥 녹차가루 있잖아요. 그거만 넣었는데 아, 온 집에 지금 녹차 냄새랑 아 진짜 깔끔하니 좋습니다. 맛있다. 아니 보고만 계시고 왜 아무도 말씀들 안 하시는지 먹는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시기 이제 물만 밥이죠. 어릴 때 반찬 없을 때 이렇게 물만 밥에 보리차에 저희는 보리차에다가 물 말아 먹었습니다. 보리차 물 시원한 데다가 뜨거운 밥해서 그냥 붓고 김치에다가 그렇게 먹고 컸는데 일본에 계신 분들은 녹차물에다가 밥을 말아먹네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하여튼, 나름 좀 화려하겠어요. 너무 크게 썰어먹는다. 손이 무적무적.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 라면이잖아요. 같이 나올 때. 라면의 밥. 처음이에요, 처음. 사장님. 해봤어요,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학생 내가 좀 스케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밤 방송을 하고요. 한번 수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 토요일쯤 한 낮 방송을 해볼까 해서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두 번 예 낮 방송을 킬 생각인데. 또 생각보다 보시네요. 저는 낮에는 안 보실 줄 알았거든요. 다들 일하시느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깔끔하게 먹고 디저트를 먹으려고 했더니 이 아들의 아까 그 토마토 쇼 덕택에 달려 원래 이게 이만큼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달랑 두 개 남았습니다. 달랑 두 개 이 너무하는데 이거 어이가 없다 지금 디저트를 달랑 지금 두 개 남겨놓고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게 뭐야. 요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내가 올릴 건데요. 아까 별풍선 쏴주시는 아들이 리액션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던져갖고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를 한 거지? 사실 아들이 못 먹고 우리 보스가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뭐 바닥에 떨어지니까 보스가 먹잖아요. 야, 진짜 웃긴데. 이게 뭐야?
다들. 연아, 연아, 디저트 먹어야지. 디저트. 디저트? 응, 안 먹어? 응? 알아서 말씀드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까 이만큼 있던 거니까 다 먹더니 배부르다고 도망갔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응? 너무 힘들어? 잠깐만 앉아있어. 그럼 엄마 요거 디저트 준비할게. 엄마, 엄마 디저트. 잠도 못 자고, 응. 언니가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 금요일 아침에 갔는데 패닉이었어. 패닉이었어? 왜? 너무 아니, 와서 말씀드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러신단 말이야. 빨리. 앉아. 앉아서 말씀드려. 다리가 아프세요? 뭐하러 다리가 아픈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제 주먹기 1000개. 오! 정말 됐어? 대박인데? 엄마 좀 치우고, 엄마 디저트 좀 가져올게. 자, 이제 2차 디저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